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안히 들으실 수 있는 에세이집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의 작가 남인애님은 불꽃 시인 나태주님의 따님이신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글쓰기 담당 교수로 지내고 있으며 2015년부터 동아일보 주간 시편 코너 남인애의 시가 깃든 삶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제망아가의 사도들, 내게로 온 시 너에게 보낸다, 책 읽고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나를 만듭니다.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됩니다. 프롤로그 낭독해드리고 작품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머무는 시간 되십시오. 프롤로그. 어릴 적 나는 반짝이고 싶었다. 주목받고 잘나가고 싶었다. 성공해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달렸다. 그런데 내가 2배속으로 달리면 남들은 3배속으로 뛰었다. 그럼 나는 그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좌절하면서도 계속 무리를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렇게 한다고 반짝였을까? 아니다. 오히려 빛을 잃어가는 행성 같았다. 인생이 블랙홀에 빨려가는 느낌이었다. 그게 분하고 속상해서 미친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벽에 부딪히다가 멍멍 짖기도 했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잠잠해진 이유에 대한 글이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가방끈이 길어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교수로 일도 하고 있다. 남편도 자식도 있다. 그런데 나는 불행했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꼈다. 매일같이 나 자신을 비하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좀먹어갔다. 공황장애에 걸려 때로 숨이 막혔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무서웠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 채찍질하는 것을 그만둬야 살 것 같았다. 그래서 꿈을 바꿨다. 나는 높이 올라 빛나는 별이 되지 않고 그냥 나로 살기로 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성실히 살기로 했다. 10년 후의 비전 같은 것은 세우지 않고 잘나가는 동기 선후배와 비교하지 않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자꾸 불안하고 질투가 났다. 그래도 그냥 나만 봤다. 그러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반짝이고 매일 행복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허상이고 전설이며 괴담이다. 나는 오늘도 반짝이지 않는다. 얼굴은 노랗고 몸은 펑퍼짐하다. 날카롭지도 지적이지도 않다. 그냥 엄마고 아줌마고 사람이고 선생이다. 그래도 좋다. 아니, 그래서 좋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나 그냥 사람이어서 좋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것이 그저 기특해서 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Thank you.
나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인터넷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오늘 하루 본인이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내일 더 잘해야 한다고 울먹이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고 벌벌 떠는 사람. 나 같아서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인생은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지만 터널을 나만 걸은 것은 아니다. 이 터널을 나 혼자 걷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 곁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따뜻한 곁이 되고 싶다. 이상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자신을 물어뜯는 또 다른 나에게 그의 말을 좀 달리해서 전하고 싶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다. 당신도 곧 알게 되길. 건투를 빈다. 나민애. 본문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누군가 그것이 자랑거리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먹을 것보다 책이 많았다. 여태껏 우리 집처럼 책이 많은 집을 보지 못했을 정도다. 지금까지도 나는 책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남다른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아버지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친구의 뒷담화를 종종 했다. 그 얘기에 맞장구를 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책은 좋은 것, 책 도둑은 제일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여하튼 나는 책을 읽을 때 제일 안정된 심박수와 행복한 뇌파수를 자랑한다. 이건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 눈이 멀 때까지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한다. 나는 왜 책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요즘에서야 알게 됐다. 나는 사람을 어려워한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마치 햇빛 알레르기처럼 나를 오래 은근히 피곤하게 만든다. 나에게 책은 사랑스러운 쉼터여 보장된 도피처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어색해서 나는 언제든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과 사귀었다. 인간관계를 즐겼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게 영 어렵다. 자주 보는 사람은 괜찮다. 문제는 낯선 사람, 안면만 익힌 사람, 차마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다. 그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반복하게 된다. 1. 약속 시간 전까지 긴장한다. 그 증거로 입에 침이 마른다. 2. 만나는 시간 동안 내가 또 다른 인격체가 된 듯 헛소리를 한다. 3. 집에 돌아올 때 긴장이 풀리면서 과하게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음날 입병이 돋기도 한다. 4. 잠들기 전까지 내가 했던 헛소리와 과도한 액션을 곱씹어 생각하며
이불킥을 한다.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런 수순을 반복하느냐고. 그러자 남편은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사실 누가 나에게 만나자고 하면 거절도 잘 못한다. 그런데 식사까지 같이 하면 더 불편함을 느낀다. 나와 만났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면전에서는 밥을 잘 먹어도 번번이 화장실에 가서 소화제를 꺼내 먹었으니까. 때론 이런 내 성격이 병이 아닌지 검색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았다. 그러면 결과는 다 비슷했다. 소심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소심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 처음 강의할 때는 심장이 곧 터질 것 같았다. 수업을 위해 교실 앞문으로 들어설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번은 내 발에 내가 걸려서 학생들 앞에서 넘어진 적도 있다.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스럽다. 이때 나는 강의를 하기 전까지 온갖 노력을 했다. 스크립트를 쓰고 마치 배우가 대본을 외우듯이 말의 속도와 농담까지 암기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소심하다는 것이 퍽 수치스러웠다. 남들이 알아채면 안 되는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소심하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저 내 특징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의 소심함은 긴장, 헛소리, 후회의 3단계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알기에 약속 장소에서 밥을 더 먹으라고 권유하면 이제는 제가 소심한데 지금 긴장을 해서요 라고 자연스레 거절을 한다.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저 소심해서 상처받아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기도 한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도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었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소시민으로 40년간 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의외로 중요한 장점이 탐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소시민의 마음은 강풍 없는 선풍기와 같다. 미풍만 내보인다. 자기 마음이 멍들지언정 절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나는 소시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사실 지금도 두근거린다. 앞으로도 쭉 소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보다 유익한 행동을 취하고 싶다. 즉, 나와 같은 소시민들과 소심함의 효능에 대해 논하고 싶다. 누군가 나처럼 이불킥하는 바보 없소? 우리 함께 소심에서 생기는 불편함 대신 장점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소심함 때문에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상태가 있다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으리라. 소심하면 뭐 어떤가? 소심이는 남을 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플까봐 머뭇거린다. 이건 몹시 아름다운 장점이고 인간적으로 대단히 멋진 특징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양처럼 책을 오물거렸을 뿐 아무도 할퀴지 않았다. 이 사실에 충분히 감사하다.
기작은 해바라기의 사랑. 아버지의 키가 크든 작든 어릴 때는 아버지가 크게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나는 안 그랬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의 못다 큰 키는 나에게로 왔다. 나는 무섭게 자랐고 초등학교 때 이미 아버지의 키를 따라잡았다. 어깨 동무하는 게 편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키가 작다. 그런 아버지의 작은 키는 요즘 들어 더 줄어들고 있다. 세상은 넓고 아버지는 남보다 작았으니 세상을 남보다 더 넓게 써도 됐을 텐데 젊은 날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새우처럼 등이 굽어서는 작은 키를 더 줄인 채로 살았다. 아버지는 밤이면 앉은뱅이 책상에 백열등 스탠드를 켜놓고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책상에는 갱지로 된 200자 원고지, 잉크병과 만년필, 연필이 널려 있었다. 반팔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버지의 등이 더 굽었다. 아버지가 키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게 네가 키 컸으면 좋겠다 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러면서 빵과 닭을 종종 사오셨는데 아버지는 나와 오빠가 먹는 것을 보기만 하시고 통 드시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관심이나 애정에는 형태가 없지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먹은 것은 빵이 아니라 빵의 모습을 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 빵 먹고 너는 커져라. 이 통닭 먹고 더 커져라. 이런 의미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먹고 싶었지만 잘 못 먹었던 것만 사주셨다. 아버지의 키가 작고 등이 굽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늘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깟 인정 구걸하지 마. 나는 건방진 어린애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렇게 호소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소금물을 마시는 조난자 같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우리 네 식구는 제일 좋은 옷을 찾아 입었다. 그러곤 할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했다. 직장 생활과 시인으로서의 이야기 등등. 명절은 분기별 성과 보고에 장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때로 칭찬을 하사하셨다. 아버지는 칭찬에 기뻐했고 어린 나는 열불이 터졌다.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눈에 덜 차는 아들, 제일 키 작은 아들, 돈을 가장 적게 가져오는 아들이었다. 기껏 번 돈으로 시집 나부랭이나 낸다고 생각하셨다. 할아버지 댁에는 계급이 있었다. 말 잘 듣는 아들, 대기업 다니는 아들, 변호사 사위, 기업과 사위 중에서 아버지는 제일 하층민이었다. 나 역시 제일 하층민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에게서 제일 먼 자리가 우리 자리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와 나는 혹시나 하며 애정을 갈구했지만 마음만 상해서 집에 돌아왔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한 집안의 대릴사위가 되기로 하고 결혼을 했다. 대릴사위가 된다는 것은 아들 없는 집에 가서 아들로 산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고는 그대로 분가하신 것이다. 할아버지의 첫 아들은 대릴사위 대신 그 장모의 집에 남겨졌다. 그 첫 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대릴사위의 대체물이 되었다.
아버지는 타이틀이 많았다. 증조 외할머니에게는 첫 외손주이자 유일한 아들, 대릴사위 역할이었다. 할아버지에게는 대릴사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 분가하는 대신에 치른 대가, 큰 아들이자 잊고 싶은 아들이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며 자라듯 아버지의 마음은 자연스레 사랑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의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사랑도, 증조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사랑도 어쩌면 모두 사랑이었겠지만 각각의 색이 좀 달랐던 것 같다. 아버지가 바랐던 사랑이 보라색인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받은 사랑은 보라색이 아니었다고나 할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인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한 가지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부모한테 받는 것은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며 아버지는 이 말을 못 쓰게 했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어쩌면 아버지는 본인이 가장 살고 싶은 삶을 자식을 통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분에 넘치게 사랑받는 삶, 사랑받는 게 당연한 삶. 그래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등이 굽지 않는 삶 말이다. 영양학과 유전학 같은 건 잘 알지 못한다. 심증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키가 작고 등이 굽은 건 영양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양과 색깔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를 보면 때로 나만 키가 큰 것이 좀 미안하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등을 툭툭 친다. 키는 못 커도 늦게라도 등이 펴졌으면 하고 그러면서 생각한다. 해바라기가 늘 큰 키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키가 커야만 해바라기인 것도 아니구나. 내게 상처 줄 권리는 너에게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해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는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보고 핵인싸, 드립력 최강이라며 칭찬을 하는데 그건 먹고 살기 위한 진화일 뿐이다. 사실 나는 쫄보형 인간이다. 얼마나 소심하냐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베인다. 학생들이 지루해요 라는 눈빛 공격을 보내면 내 멘탈이 흔들린다. 단지 내면의 지진이 동공의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마음이 표정으로 직결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번은 회의에서 내 소개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소개말로 시평론 쓰는 남인애입니다. 그럼 상대방도 인사를 한다. 사실 인사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이 일할 사람의 이력이나 그를 찾아보고 오는 건 예의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불러세웠다. 아, 그 시인 선생 아니십니까? 시집이 뭐라고 했더라?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를 읽고 분석하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는다. 대체 내가 했던 소개말은 어디로 갔을까? 화가 났지만 꼭 참았다. 정정해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좋기 반나절은 씩씩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건대 나에게 상처 줄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권리를 주고 말고는 온전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 최후의 빌런은 나고 내 최초의 구원자 역시 나다. 빌런과 구원자는 주인공급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인생의 엔딩 크레딧 맨 위에는 남인애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다. 연출과 감독 역시 남인애다.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상상해보곤 한다.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00만 24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런 정신 승리를 몹시 애호한다. 그런데 이조차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상처의 말이 채찍처럼 나를 휘감아 노예 삼고 굴종하게 만든다. 그럴 때면 나는 순식간에 모욕감에 휩싸여 비참함을 느낀다. 아픈 말은 화인처럼 가슴 속에 남는다. 누가 인두를 불에 달궈 맨살에 지지는 것 같다. 오래전 내가 지금보다 더 순진하고 마음이 말랑했을 때였다. 한 교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찾아간 적이 있었다. 뭘 잘못해서 불려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지성인답게 겉으로 환해지는 않으셨지만 교수님이 화살처럼 따가운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나는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했다. 한참 혼이 나다가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너 못 쓰겠구나. 이 말이 결론이 되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돌아섰다. 그리고 문까지 다섯 걸음도 채 안 되는 그 거리를 뛰었다.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전에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못 쓰는 사람이 될까 봐 나는 얼른 화장실로 도망갔다. 변기 위에 앉아 펑펑 울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 너 못 쓰겠구나 라고 말하며 팔짱 낀 교수님의 모습. 한쪽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교수님의 얼굴 표정. 포트에서 물 끓던 소리. 교수님께 전화가 한번 왔던 것도 기억이 난다. 지금에 와서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희망사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모진 말을 하지 않고 두고두고 남는 말에 화인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다. 그렇기에 내가 이 힘든 일을 잘 해낸다면 몹시 뿌듯할 것이다. 내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상처로 살아남는다면 그때야말로 몹쓸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 나는 시인의 딸이며 시인의 친구이며 시인의 동료다. 직업상 말을 신뢰하고 그래서 말에 예민하다. 시에는 남을 아프게 하는 모진 말이 거의 없다. 아픔을 노래하는 말,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 온전하게 사랑하는 말, 함께 나누거나 홀로 갇히는 말이 있을 뿐. 나는 아버지의 시를 거의 안 읽는다. 읽으면 좀 쑥스럽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는 외우고 있다. 외우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교수님께 상처받고 변기 위에서 울었을 때 이 시가 나와 함께 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가 나와 함께 걸으며 위로를 해줬다. 이 시를 지은 분, 내 아버지도
모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안 잊혀져 오랫동안 고생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던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줄 권리 같은 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이라는 구절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를 좋아하게 되었다. 참 맞는 말 아닌가. 모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낼 권리는 나에게 없다. 그런 권리는 교수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상처, 미래의 상처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소심한 쫄보지만 결코 뺏기지 않을 거다. 나에게 상처 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만은 내 거다. 프롤로그. 어릴 적 나는 반짝이고 싶었다. 주목받고 잘나가고 싶었다. 성공해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달렸다. 그런데 내가 2배속으로 달리면 남들은 3배속으로 뛰었다. 그럼 나는 그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자주 하면서도 계속 무리를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렇게 한다고 반짝였을까? 아니다. 오히려 빛을 잃어가는 행성 같았다. 인생이 블랙홀에 빨려가는 느낌이었다. 그게 분하고 속상해서 미친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벽에 부딪히다가 멍멍 짖기도 했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잠잠해진 이유에 대한 글이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가방끈이 길어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교수로 일도 하고 있다. 남편도 자식도 있다. 그런데 나는 불행했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꼈다. 매일같이 나 자신을 비하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좀먹어갔다. 공황장애에 걸려 때로 숨이 막혔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무서웠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 채찍질하는 것을 그만둬야 살 것 같았다. 그래서 꿈을 바꿨다. 나는 높이 올라 빛나는 별이 되지 않고 그냥 나로 살기로 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성실히 살기로 했다. 10년 후의 비전 같은 것은 세우지 않고 잘나가는 동기 선후배와 비교하지 않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자꾸 불안하고 질투가 났다. 그래도 그냥 나만 봤다. 그러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반짝이고 매일 행복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허상이고 전설이며 괴담이다. 나는 오늘도 반짝이지 않는다. 얼굴은 노랗고 몸은 펑퍼짐하다. 날카롭지도 지적이지도 않다. 그냥 엄마고 아줌마고 사람이고 선생이다. 그래도 좋다. 아니, 그래서 좋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나 그냥
사람이어서 좋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것이 그저 기특해서 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나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인터넷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오늘 하루 본인이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내일 더 잘해야 한다고 울먹이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고 벌벌 떠는 사람. 나 같아서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인생은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지만 터널을 나만 걸은 것은 아니다. 이 터널을 나 혼자 걷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 곁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따뜻한 곁이 되고 싶다. 이상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자신을 물어뜯는 또 다른 나에게 그의 말을 좀 달리해서 전하고 싶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다. 당신도 곧 알게 되길. 건투를 빈다. 나민애. 본문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누군가 그것이 자랑거리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먹을 것보다 책이 많았다. 여태껏 우리 집처럼 책이 많은 집을 보지 못했을 정도다. 지금까지도 나는 책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남다른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아버지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친구의 뒷담화를 종종 했다. 그 얘기에 맞장구를 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책은 좋은 것, 책 도둑은 제일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여하튼 나는 책을 읽을 때 제일 안정된 심박수와 행복한 뇌파수를 자랑한다. 이건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 눈이 멀 때까지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한다. 나는 왜 책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요즘에서야 알게 됐다. 나는 사람을 어려워한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마치 햇빛 알레르기처럼 나를 오래 은근히 피곤하게 만든다. 나에게 책은 사랑스러운 쉼터여 보장된 도피처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어색해서 나는 언제든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과 사귀었다. 인간관계를 즐겼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게 영 어렵다. 자주 보는 사람은 괜찮다. 문제는 낯선 사람, 안면만 익힌 사람, 차마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다. 그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반복하게 된다. 1. 약속 시간 전까지 긴장한다. 그 증거로 입에 침이 마른다. 2. 만나는 시간 동안 내가 또 다른 인격체가 된 듯 헛소리를 한다. 3. 집에 돌아올 때 긴장이 풀리면서
과하게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음날 입병이 돋기도 한다. 4. 잠들기 전까지 내가 했던 헛소리와 과도한 액션을 곱씹어 생각하며 이불킥을 한다.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런 수순을 반복하느냐고. 그러자 남편은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사실 누가 나에게 만나자고 하면 거절도 잘 못한다. 그런데 식사까지 같이 하면 더 불편함을 느낀다. 나와 만났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면전에서는 밥을 잘 먹어도 번번이 화장실에 가서 소화제를 꺼내 먹었으니까. 때론 이런 내 성격이 병이 아닌지 검색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았다. 그러면 결과는 다 비슷했다. 소심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소심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 처음 강의할 때는 심장이 곧 터질 것 같았다. 수업을 위해 교실 앞문으로 들어설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번은 내 발에 내가 걸려서 학생들 앞에서 넘어진 적도 있다.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스럽다. 이때 나는 강의를 하기 전까지 온갖 노력을 했다. 스크립트를 쓰고 마치 배우가 대본을 외우듯이 말의 속도와 농담까지 암기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소심하다는 것이 퍽 수치스러웠다. 남들이 알아채면 안 되는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소심하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저 내 특징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의 소심함은 긴장, 헛소리, 후회의 3단계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알기에 약속 장소에서 밥을 더 먹으라고 권유하면 이제는 제가 소심한데 지금 긴장을 해서요 라고 자연스레 거절을 한다.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저 소심해서 상처받아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기도 한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도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었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소시민으로 40년간 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의외로 중요한 장점이 탐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소시민의 마음은 강풍 없는 선풍기와 같다. 미풍만 내보인다. 자기 마음이 멍들지언정 절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나는 소시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사실 지금도 두근거린다. 앞으로도 쭉 소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보다 유익한 행동을 취하고 싶다. 즉, 나와 같은 소시민들과 소심함의 효능에 대해 논하고 싶다. 누군가 나처럼 이불킥하는 바보 없소? 우리 함께 소심에서 생기는 불편함 대신 장점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소심함 때문에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상태가 있다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으리라. 소심하면 뭐 어떤가? 소심이는 남을 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플까봐 머뭇거린다. 이건 몹시 아름다운 장점이고 인간적으로 대단히 멋진 특징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양처럼 책을 오물거렸을 뿐 아무도 할퀴지 않았다. 이 사실에 충분히 감사하다. 기작은 해바라기의 사랑. 아버지의 키가 크든 작든 어릴 때는 아버지가 크게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나는 안 그랬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의 못다 큰 키는 나에게로 왔다. 나는 무섭게 자랐고 초등학교 때 이미 아버지의 키를 따라잡았다. 어깨 동무하는 게 편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키가 작다. 그런 아버지의 작은 키는 요즘 들어 더 줄어들고 있다. 세상은 넓고 아버지는 남보다 작았으니 세상을 남보다 더 넓게 써도 됐을 텐데 젊은 날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새우처럼 등이 굽어서는 작은 키를 더 줄인 채로 살았다. 아버지는 밤이면 앉은뱅이 책상에 백열등 스탠드를 켜놓고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책상에는 갱지로 된 200자 원고지, 잉크병과 만년필, 연필이 널려 있었다. 반팔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버지의 등이 더 굽었다. 아버지가 키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게 네가 키 컸으면 좋겠다 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러면서 빵과 닭을 종종 사오셨는데 아버지는 나와 오빠가 먹는 것을 보기만 하시고 통 드시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관심이나 애정에는 형태가 없지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먹은 것은 빵이 아니라 빵의 모습을 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 빵 먹고 너는 커져라. 이 통닭 먹고 더 커져라. 이런 의미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먹고 싶었지만 잘 못 먹었던 것만 사주셨다. 아버지의 키가 작고 등이 굽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늘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깟 인정 구걸하지 마. 나는 건방진 어린애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렇게 호소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소금물을 마시는 조난자 같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우리 네 식구는 제일 좋은 옷을 찾아 입었다. 그러곤 할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했다. 직장 생활과 시인으로서의 이야기 등등. 명절은 분기별 성과 보고에 장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때로 칭찬을 하사하셨다. 아버지는 칭찬에 기뻐했고 어린 나는 열불이 터졌다.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눈에 덜 차는 아들, 제일 키 작은 아들, 돈을 가장 적게 가져오는 아들이었다. 기껏 번 돈으로 시집 나부랭이나 낸다고 생각하셨다. 할아버지 댁에는 계급이 있었다. 말 잘 듣는 아들, 대기업 다니는 아들, 변호사 사위, 기업과 사위 중에서 아버지는 제일 하층민이었다. 나 역시 제일 하층민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에게서 제일 먼 자리가 우리 자리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와 나는 혹시나 하며 애정을 갈구했지만 마음만 상해서 집에 돌아왔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한 집안의 대리사위가 되기로 하고 결혼을 했다. 대리사위가 된다는 것은 아들 없는 집에 가서 아들로 산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고는 그대로 분가하신 것이다.
할아버지의 첫 아들은 대릴사위 대신 그 장모의 집에 남겨졌다. 그 첫 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대릴사위의 대체물이 되었다. 아버지는 타이틀이 많았다. 증조 외할머니에게는 첫 외손주이자 유일한 아들, 대릴사위 역할이었다. 할아버지에게는 대릴사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 분가하는 대신에 치른 대가, 큰 아들이자 잊고 싶은 아들이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며 자라듯 아버지의 마음은 자연스레 사랑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의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사랑도, 증조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사랑도 어쩌면 모두 사랑이었겠지만 각각의 색이 좀 달랐던 것 같다. 아버지가 바랐던 사랑이 보라색인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받은 사랑은 보라색이 아니었다고나 할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인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한 가지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부모한테 받는 것은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며 아버지는 이 말을 못 쓰게 했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어쩌면 아버지는 본인이 가장 살고 싶은 삶을 자식을 통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분에 넘치게 사랑받는 삶, 사랑받는 게 당연한 삶. 그래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등이 굽지 않는 삶 말이다. 영양학과 유전학 같은 건 잘 알지 못한다. 심증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키가 작고 등이 굽은 건 영양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양과 색깔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를 보면 때로 나만 키가 큰 것이 좀 미안하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등을 툭툭 친다. 키는 못 커도 늦게라도 등이 펴졌으면 하고 그러면서 생각한다. 해바라기가 늘 큰 키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키가 커야만 해바라기인 것도 아니구나. 내게 상처 줄 권리는 너에게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해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는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보고 핵인싸, 드립력 최강이라며 칭찬을 하는데 그건 먹고 살기 위한 진화일 뿐이다. 사실 나는 쫄보형 인간이다. 얼마나 소심하냐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베인다. 학생들이 지루해요 라는 눈빛 공격을 보내면 내 멘탈이 흔들린다. 단지 내면의 지진이 동공의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마음이 표정으로 직결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번은 회의에서 내 소개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소개말로 시평론 쓰는 남이네입니다. 그럼 상대방도 인사를 한다. 사실 인사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이 일할 사람의 이력이나 그를 찾아보고 오는 건 예의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불러세웠다. 아, 그 시인 선생 아니십니까? 시집이 뭐라고 했더라?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를 읽고 분석하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는다. 대체 내가 했던 속임말은 어디로 갔을까? 화가 났지만 꼭 참았다.
정정해 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좋기 반나절은 씩씩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건대 나에게 상처 줄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권리를 주고 말고는 온전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 최후의 빌런은 나고 내 최초의 구원자 역시 나다. 빌런과 구원자는 주인공급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인생의 엔딩 크레딧 맨 위에는 남인애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다. 연출과 감독 역시 남인애다.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상상해보곤 한다.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00만 24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런 정신 승리를 몹시 애호한다. 그런데 이조차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상처의 말이 채찍처럼 나를 휘감아 노예 삼고 굴종하게 만든다. 그럴 때면 나는 순식간에 모욕감에 휩싸여 비참함을 느낀다. 아픈 말은 화인처럼 가슴 속에 남는다. 누가 인두를 불에 달궈 맨살에 지지는 것 같다. 오래전 내가 지금보다 더 순진하고 마음이 말랑했을 때였다. 한 교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찾아간 적이 있었다. 뭘 잘못해서 불려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지성인답게 겉으로 환해지는 않으셨지만 교수님이 화살처럼 따가운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나는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했다. 한참 혼이 나다가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너 못 쓰겠구나. 이 말이 결론이 되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돌아섰다. 그리고 문까지 다섯 걸음도 채 안 되는 그 거리를 뛰었다.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전에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못 쓰는 사람이 될까 봐 나는 얼른 화장실로 도망갔다. 변기 위에 앉아 펑펑 울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 너 못 쓰겠구나 라고 말하며 팔짱 낀 교수님의 모습. 한쪽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교수님의 얼굴 표정. 포트에서 물 끓던 소리. 교수님께 전화가 한번 왔던 것도 기억이 난다. 지금에 와서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희망사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모진 말을 하지 않고 두고두고 남는 말에 화인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다. 그렇기에 내가 이 힘든 일을 잘 해낸다면 몹시 뿌듯할 것이다. 내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상처로 살아남는다면 그때야말로 몹쓸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 나는 시인의 딸이며 시인의 친구이며 시인의 동료다. 직업상 말을 신뢰하고 그래서 말에 예민하다. 시에는 남을 아프게 하는 모진 말이 거의 없다. 아픔을 노래하는 말,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 온전하게 사랑하는 말, 함께 나누거나 홀로 갇히는 말이 있을 뿐. 나는 아버지의 시를 거의 안 읽는다. 읽으면 좀 쑥스럽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는 외우고 있다. 외우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교수님께 상처받고 변기 위에서 울었을 때 이 시가
나와 함께 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가 나와 함께 걸으며 위로를 해줬다. 이 시를 지은 분 내 아버지도 모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안 잊혀져 오랫동안 고생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던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줄 권리 같은 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이라는 구절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를 좋아하게 되었다. 참 맞는 말 아닌가. 모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낼 권리는 나에게 없다. 그런 권리는 교수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상처, 미래의 상처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소심한 쫄보지만 결코 뺏기지 않을 거다. 나에게 상처 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만은 내 거다. 네, 남인의 에세이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는 주식회사 넥서스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